이제 와서 생각하니 은재가 그리우세요? 밥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는 며느리가 간절하신 모양인데 은재, 어머니 아들이 죽였어요. 수영 못하는 은재 바다로 끌고 가서 교민 씨가 죽였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아니 얘가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그래? 우리 교민이가 은재를 죽이다니. 너 글쎄 낯술 먹었니? 아니면 실성이라도 한 거야? 아니요! 취하지도 미치지도 않았어요. 교민 씨가 은재 죽인 거 아버님도 알고 계세요. 얼마 전에 목격자가 나타나서 아버님이 3억 줘서 입 막은 거 어머님은 모르시죠? 뭐야? 목격자한테 3억을 줘? 아버님처럼 계산 확실하신 분이 강지 오빠가 금괴 훔친 거 알면서도 왜 덮어둔다고 생각하세요? 교민 씨 죄 때문에 참아 신고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살인죄를 졌는데 피해자 가족한테 절도죄를 물을 순 없으니까요. 이제 제 말 알아들으셨어요? 설마... 설마... 교빈이가 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말은 모질게 해도 마음은 물러 터진 놈인데 어떻게 집안누를 죽여... 아, 말도 안 돼! 네! 그 말도 안 되는 아들을 어머님이 낳으신 거예요. 나랑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마누라를 죽인 사람이 다른 여자를 또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하지만 저 혼자 당하진 않을 거예요. 날 교빈 씨가 건드리면 교빈 씨뿐만 아니라 아버님, 어머님도 무사하지 못할 거니까요. 교빈 씨를 꼬리치는 그 년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사실이에요? 교빈이가 은재를 죽였다는 말이 진짜냐고요? 아니죠, 거짓말이죠. 애리 그게 웃겨서 지어낸 말이죠. 어떻게 우리 아들이 그럴 수 있어? 바다를 끌고 가서 이신아 마누라를 죽이다니요. 자, 진정하고 가만히 있어. 우리 교빈이 어떻게 해요? 애리 저게 풀면 우리 교빈이 이제 끝장이라고요. 은재를 집 쫓아가서 그 난리를 안 피웠을 텐데. 여보, 무서워 죽겠어. 여보, 무서워 죽겠어. 여보, 무서워 죽겠어. 어, 알았어. 야, 그랬더니 뭐래? 믿어주는 눈치야? 아니, 믿거나 안 믿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증인이 있고 내가 결백하면 됐죠 뭐.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요,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증언까지 해주기로 약속했어요. 에휴, 그 재수 없는 놈의 집구석 그냥 소금에 재웠다가 땅속으로 푹 꺼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나저나, 그 10억이 넘는 금괴를 누가 가져갔나 모르겠어. 참, 그 도둑놈 간도 크지. 안 그래? 무슨 일이죠? 민 사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자식 교육 엉망으로 시키셨나 봐요? 처녀가 남의 남자 욕심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호텔방에나 드나들고 그렇게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남의 딸 험담할 시간 있으면 남편 단속보다 잘하는 게 어때요? 그쪽 남편 샵으로 차지하고 현장을 끌고 다니고 집까지 드나드는 것 같은데 화를 내도 내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세상 사람 붙잡고 다 물어봐요. 두 번씩이나 결혼한 남자랑 처녀가 바람이 났다면 누가 유혹을 하고 누가 욕심을 냈겠는가? 정사랑처럼 능력 없고 우유부단한 남자 신사장 이혼까지 시켜가면서 욕심을 냈나 본데 난 그런 사회 받아들 생각 눈꼽마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따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 바가지 간수나 잘해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내가 단통으로 쳐넣으면 당신이나 당신 딸 한꺼번에 오백 뒤집어 쓰는 건데 그때도 이렇게 당당할 것 같아요? 증거 있으면 해봐요. 어차피 남의 인생 망치는 데는 선수 중에 선수라고 들었는데.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더니 딸만 건방진 게 아니었군요. 소문에 들으니까 민소희도 사생하라고 그러던데 유부남 건드리는 게 집안 내력인가 보죠? 함부로 짓거리지 마. 세상 사람 다 내 딸 욕해도 단 한 사람 당신을 할 수 없어. 친구 남편 뺏고 그 사람 아이까지 가진 여자 어떻게 감히 내 딸을 입에 올려? 더럽고 추악해. 당장 입안에서 꺼져! 딸 간수 잘못해서 법정에서 만나야 정신을 차릴 것 같군요. 반드시 증거 찾아내서 당신 모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조롱감으로 만들고 말 테니까.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신 안 그럴게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제발요.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언니, 나 너무 토했더니 배고파요. 나 누룽지 좀 끓여줘요. 고마워. 제발 그 하얀 원피스 좀 입지 말아요. 심장 떨어져 죽잖아요. 아이씨. 좀 전에 신 사장 다녀왔어. 신 사장 악담으로 쓰는 거 보니까 앞으로 네가 어떻게 당해낼지 걱정이다. 정말 이 방법밖에 없을까? 되돌아가긴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내 마음 이런데 건우 마음은 어떻겠니? 너에 대한 건우 마음, 소나기처럼 쉽게 지나가는 마음 아니야. 소희 씨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저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있는 것뿐이에요. 제가 떠나고 나면 금세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그나저나 정동기 오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빠 누명 꼭 풀어줄 거예요. 우리 오빠 이제 겨우 마음잡고 일어섰는데 또 애리한테 이용당하게 내버려둘 순 없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왜 그렇게 딱딱하게 굴어? 내가 뭐 못 올 때라도 왔나? 도면 확인해야 됩니다. 여권 없으면 나가주시죠. 저기 이봐 민 팀장, 그동안 나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 근데 저 이 순간부터 다 털어내자. 남자가 쫀쫀하게 마음에 담아봤자 득될 거 하나도 없잖아. 앞으로 우리 잘 지내자고, 응? 아 그리고 저 너무 일만 하지 말고 가끔 휴가도 쓰고 그래. 내가 특별히 휴가 줄 테니까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든지. 사양하겠습니다. 그런 선진 필요 없고 앞으로 소희하고 관계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건 그것뿐입니다. 사람 참 팍팍하다. 내가 뭐 민 팀장 동생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선남선녀가 마음이 맞아서 좋아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동생 일인데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해. 이래. 이름으로 출시될 화장품입니다. 샘플 봤으니 한번 보세요. 디자인이나 화장품 용기는 제법 고급스럽고 좋네. 오늘부터 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판매도 시작해. 네. 무엇보다 내용물에 대해서는 단단히 입조심하고. 네. 안녕하세요, 신 사장님. 쥐새끼처럼 도망칠 땐 언제고. 무슨 날짜로 내 시험 찾아와! 계산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서요. 뭐야? 또 무슨 수작 부리러 온 거야? 순진한 교빈식 꼬드겨서 나 바보 만드니까 세상에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 하지만 더는 까불지 마. 너나 네 엄마 이 바닥에서 매장하는 건 식은 짐 먹기니까. 누가 먼저 매장당할진 지켜봐야 알겠죠. 그보다 궁금한 게 있는데 나한테 준 금괴 어디서 났어요? 뭐? 규빈 씨 아버지가 금괴를 도둑 맞았다던데 신 사장한테 금괴를 받으니 찜찜해서요. 금괴 고유 번호야 확인하면 금방 아는 일이지만 먼저 신 사장한테 확인하려고 들린 거예요. 만에 하나 며느리가 금괴를 훔쳤다면 그 집에서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무슨 금괴를 말하는 거지? 난 너한테 10억을 갚았을 뿐 금괴를 준 일이 없는데. 금괴 주고 차영증 찢어버렸던 거 기억이 안 난다고요? 기억 안 난다니까? 그래요? 근데 어쩌죠? 거짓말 잘하는 미실신 만나면서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버릇이 생겼거든요.
내가 가진 게 금괴밖에 없는데 어쩌죠? 시간 여유를 주면 현금으로 바꿔줄 수도 있는데.